왔도다. 지구로 수천광년 날아온 우주 최고 꽃미남 왕자. 늘씬 늘씬 예쁜 팔다리 울퉁불퉁 멋진 내 몸매. 운동을 안 해도 멋있어. 아이쿠 우주 최고 꽃미남 아이쿠. 이봐요 왕자님 거울 좀 봐요. 건강한 습관은 너도 필요해. 매일 운동 건강 습관. 운동하기 귀찮아. 그럴 때는 모두 건강 댄스 함께해요. 아이쿠 아이쿠 으라차차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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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댄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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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가족이 함께 아이쿠 아이쿠 안전부터 건강까지 아이쿠. 먼 우주별 완두성에서 지구로 날아온 아이쿠 왕자. 그러나 차들이 달리는 도로, 편리하면서도 위험한 가스와 전기까지, 아이쿠에게 지구는 위험천만한 모험의 세계였다. 결국 지구 소녀 레미와 함께 교통안전과 가정안전, 그리고 내 몸을 지키는 범죄 예방까지 52가지 안전교육을 받은 아이쿠와 비비. 하지만 안전교육만으로 우리 아이쿠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정답! 또 정답이 아이쿠! 이쯤이야! 자, 그럼 다음은 자전거 안전 문제! 자전거를 타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는? 조용히 해! 비비! 네... 어린 친구들도 알고 있는 이런 뻔한 문제를 이 몸에게 물어보다니! 당연히 정답은! 모르겠어! 뭐였지? 뭐였더라? 뭔가 연결되는 거였는데? 어디야? 어디 있는 거야? 찾았다! 바로 이거야! 자전거 안전수칙! 야, 뭐해? 정신 차려! 정답은! 바로! ABC! 타이어의 공기, 브레이크, 체인을 반드시 확인한다! 와! 정답이 아이쿠! 자! 그럼 운동하러 가볼까? 문제도 다 풀었으니 말이지. 여기 있습니다, 왕자님. 잠깐! 네? 아직 하나가 남아있어, 아이쿠. 운동하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고. 운동하기 전에? 중요한 거? 그래,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으로 굳어있는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줘야 해. 그럼 운동 효과도 훨씬 좋아지고 몸의 부상도 예방할 수 있다고. 뭐? 운동 전에 운동? 그럼 운동 전에 운동! 운동 전에 또 운동! 끝이 없잖아! 걱정하지 마, 아이쿠. 그럴 줄 알고 재미있는 걸 준비했어. 여러분, 이제부터 신나는 댄스로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을 즐겁게 시작해볼까요? 여기는 어디야? 왕자님, 반짝반짝 정말 예뻐요! 안전제일 워밍업 댄스! 점점 가벼워진다고? 우리 같이 해봐요, 왕자님! 그래, 아이쿠! 천천히 따라 해보는 거야! 야! 정말 몸이 가벼워지는데? 맞아요, 왕자님! 그래, 아이쿠! 운동 전에 부상 방지를 위해 워밍업 운동이 필요하다고! 신나는데? 맞아요, 왕자님! 돌려 돌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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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함께 다시 한번 아이쿠 아이쿠 빙글빙글 손목 발목 아이쿠 아이쿠 빙글빙글 온몸 관절 아이쿠 아이쿠 굳은 몸을 부드럽게 아이쿠 아이쿠 운동 전에 워밍업 댄스!
어때 아이쿠? 어? 정말 몸이 개운해! 이번엔 내가 해보겠어! 좋아요 왕자님! 기다려 친구들 운동하기 전 급할 것 없어요 모두 다 함께 우두둑 구두 몸을 풀어줄 안전 제일 워밍업 댄스 빙글 빙글 온몸을 빙글 뱅글 뱅글 관절을 뱅글 운동을 하기 전 뭐라고? 이야 정말 좋은데? 음악도 신나고 몸도 가볍고 좋아 계속해볼까? 그럴까요 왕자님? 운동 전에 워밍업! 어깨 허리 손목 발목 모두 빙글빙글 아이쿠 아이쿠 빙글빙글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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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글뱅글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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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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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함께 다시 한번 아이쿠 머나먼 우주별 완두성에서 아름답고 푸른별 지구로 날아온 아이쿠 왕자 그러나 차들이 달리는 도로 편리하면서도 위험한 가스와 전기까지 아이쿠에게 지구는 위험천만한 모험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저 레미와 함께 쉬운 두 가지 안전교육을 받은 아이쿠와 비비 그런데 웃음을 잃어버린 아이쿠 항상 찡그린 표정에 걸핏하면 짜증내고 과연 아이쿠는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웃지 않는 불행한 왕자님이 살고 있었답니다 비비 네이넛 네? 우주 최고 꽃미남인 지미 얼굴을 감히 울퉁불퉁 못생기게 그려놨겠다 괘씸한 넛 평소 왕자님의 모습은 칭얼대거나 뭐? 삐쳤거나 화내거나 하는 모습밖에 이게? 찾을 수 없었거든요 좋아 그렇다면 나를 웃게 만드는 자에겐 상으로 이 왕관을 내리겠노라 그러자 왕자를 웃기려는 백성들이 방방곡곡에서 구름떼처럼 몰려들었어요 다음 야, 네 저요 옛날 옛날 아주 뭐 달랑 예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기라 다음 날 즐겁게 할 수 있는 백성이 하나도 없다니 웃었지? 웃었잖아 이제 왕관은 내 거다 아니라면 너와 만나잖아 잠깐 어? 제가 왕자님의 웃음을 찾아드리죠. 자, 여러분. 기분이 좋아져도 웃지만 즐겁게 웃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저를 따라 스마일송 댄스를 해볼까요? 1차 댄스 시작! 햇볕은 쨍쨍 아이쿠는 자, 이렇게 미소를 지어봐요. 심심하고 무얼 해도 힘이 안 나 즐거운 일 신나는 일 없을까요 하품 햇볕은 쨍쨍 아이쿠는 울 불에 뜬 해님처럼 환한 미소 어때요? 지어봐요 이렇게 춤을 추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춤추며 즐거운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자,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몸을 움직여봐요 재밌어요 친구들, 함께해요 웃는 얼굴, 얼굴에서 꽃이 피죠 신이 나서 큰 소리로 씩씩하게 하 나도 한번 따라해볼까? 여러분도 한번 더 따라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햇볕은 쨍쨍 아이쿠는 울 어떠세요 왕자님? 아직은 잘 모르겠어.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햇볕은 쨍쨍 아이쿠는 울 우릴 때 해님처럼 환한 미소 지어봐요.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 그래요 왕자님. 좋아 알겠어. 햇볕은 쨍쨍 아이쿠도 방긋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움직여봐요. 이렇게 말이지? 잘하고 계세요. 햇볕은 쨍쨍 아이쿠도 활짝 모두 함께 웃는 얼굴 얼굴에서 꽃이 피죠. 신이 나서 점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정말이세요? 왕자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머나먼 우주별 완도성에서 아름답고 푸른 별 지구로 날아온 나 카르망 배짝. 그러나 낯설고 위험한 지구에서 아이쿠를 해치 완도성의 왕이 되려는 나의 음모는 지구소녀 레미와 함께 교통안전과 가정안전 그리고 안전하게 내 몸을 지키는 범죄 예방까지 52가지 안전교육을 받은 아이쿠와 비비로 인해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도 꿋꿋이 귀족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과연 나카르망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지진이다! 응? 우리 집 말고는 아무 일도 없잖아. 지진이 아니었나? 그렇다면 우아하고 귀족적인 하루를 시작해 볼까? 뭐야? 무슨 일이야? 지진이 아니면 대체 어디서? 이젠 못 참아! 어떤 녀석이야? 며칠 전 윗집에 누가 새로 이사 왔다더니 이건 틀림없이 윗집에서 나는 소리야. 우아하고 품이 있는 이 카르망 백장님이 직접 가르쳐주기. 넌 안녕하세요. 전 외계에서 이사 온 아이쿠 왕자라고 합니다. 전 비비예요. 네가 먼저 했잖아. 전 모르는 일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품이 있고 우아하신 분께 발을 끼치다니. 품이? 우아한? 조용히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워낙 개구쟁이들이라서. 그런 문제라면 이 품이 있는 카르망 백작이 해결해드리죠. 마음대로 뛰어놀지 못했던 어린이 여러분, 그동안 힘드셨죠? 제가 조용한 방법, 멋진 방법을 알고 있죠. 이름하여 카르망의 사뿐사뿐 댄스. 집에서도 걱정 없는 카르망의 사뿐사뿐 댄스. 층간소음을 해결해주는 사뿐사뿐 댄스 시작. 이렇게 구름 위를 걷듯 부드럽게 참을까 혼낼까 망설였다네. 참다 참다 뛰지 말고 가볍고 부드럽게 움직여보세요. 과당탕 난리가 났네. 뛰어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만해 잠을 잘 수가 없어. 화가 난 내 말에 놀란 꼬마가 두 눈에 눈물이 들썩거리네. 그럼 집에서 놀 수 없는 건가요? 사뿐사뿐 움직임이 조용한걸? 그래 아이쿠, 이제 집에서는 사뿐사뿐 댄스를 추는 거야. 조용히 움직이라니까 힘이 드는 게 운동이 되네요. 그럼요, 이 카르망 백작의 사뿐사뿐 댄스니까요. 사뿐히 발을 뻗어보아요. 살포시 발을 펼쳐보아요. 있고 우아하게 리듬을 타요. 사뿐사뿐 재미있는 카르망 댄스.
운동은 무조건 뛰어야만 된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 이웃들을 배려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폭신폭신 꽤 재밌는데? 내가 얼마나 가볍게 움직이는지 잘 보라고. 시끄러운 꼬마가 윗집에 있어. 참을까 혼낼까 망설였다네. 참다 참다 위층에 올라갔더니 우당탕 과당탕 난리가 났네. 그만해 책을 읽을 수 없어. 그만해 잠을 잘 수가 없어. 화가 난 내 말에 놀란 꼬마가 두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네. 귀여운 꼬마야 방법이 있어. 다정한 카르망이 가르쳐줄게. 품이 있는 이 몸은 우아한 백조. 재밌고 조용하게 놀 수 있다네. 사뿐히 발을 뻗어보아요. 살포시 발을 펼쳐보아요. 있고 우아하게 리듬을 타요. 사뿐사뿐 재미있는 카르망 댄스. 아름답고 푸른별 지구에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레미님. 그러나 말썽쟁이 아이쿠 왕자님을 돌보게 되면서 분주해진 일상. 날마다 벌어지는 소동에 심장은 두근두근, 머리는 지끈지끈. 평범한 지구소녀 레미님은 52가지 안전교육을 가르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왕자님을 돌보느라 체력이 바닥난 레미님, 과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양 3마리, 양 4마리, 양 5마리. 자, 방금 지나간 양 중 가장 잘생긴 양은? 아이쿠, 좀 조용히 해줄래?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왜? 잠 푹 자라고 그런 건데? 옳지! 잠이 안 오면 다시 신나게 노는 건 어때? 비비! 좋아! 시작해 비비! 여긴 어디지?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소원? 저는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 비비! 정말요? 그럼 저의 세 가지 소원은 첫 번째는 잠, 두 번째는 편안한 잠, 세 번째는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이에요.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저기 소원은 한 가지뿐인데. 좋아요. 마침 제가 그 방면에 아주 뛰어난 최고의 전문가를 알고 있죠. 그게 누구죠? 그분이 지나가면 구엉이조차 편안한 잠에 골아 떨어진다는 요가계의 최고달인, 바로 잠잘라 아이쿠 12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나 불렀어? 아이쿠? 날 따라하면 달콤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니 그 방법은 바로 쿨쿨 댄스! 슬슬 잠이 오지? 쿨쿨 댄스 아이쿠. 눈이 슬슬 감기려고 해요. 쿨쿨 댄스 아이쿠. 굉장한 걸 아이쿠. 몸이 점점 편안해져.
아이쿠, 아침이야. 무슨 짓이야? 응? 이건 쿨쿨 댄스 음악? 쿨쿨 댄스를 아침에 하면 상쾌한 아침을 도와주는 기지개 댄스가 된다고. 기지개? 온몸이 쭉 펴지는 기지개 댄스. 자, 아, 꿈틀꿈틀 애벌레. 이렇게 몸을 쭉쭉 펴서 잠자고 있던 근육들을 깨워주세요. 그러면 하루가 좀 더 상쾌하게 바뀔 거예요. 그럴 때는 따라해 아침 댄스 아이쿠. 일어나서 해볼까 아침 댄스 아이쿠. 좋았어! 아직 자고 있는 근육들을 깨우자고! 조금씩 몸이 풀리는 것 같아요. 맑은 날의 산책을 매일 편한 잠자리. 스마트폰 적당히 눈에 피로 풀어요. 편안하게 깊은 잠 상쾌하게 깨어요. 머나먼 우주별 원두성에서 아름답고 푸른별 지구로 날아온 아이쿠 왕자. 그러나 차들이 달리는 도로, 편리하지만 위험한 가스와 전기까지 아이쿠에게 지구는 위험천만한 모험의 세계였다. 결국 우슬고수인 나 레미에게 교통안전과 가정안전, 그리고 내 몸을 지키는 범죄 예방까지 쉬운 두 가지 안전교육을 받으며 10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아이쿠와 비비. 하지만 과연 10관문만으로 우리 아이쿠는 전설의 우슬고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전 우주 최강의 우슬고수가 되기 위해 왔습니다! 잘 들어라, 아이쿠. 최강의 고수란? 고수란? 멋진 무기나 특별한 비법보다. 비법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 비법은 없구만! 어쩐지 수상해요. 저런 곳에 비밀을 숨겨놓은 건 아닐까요? 비비! 저렇게 눈에 띄는 곳에? 알아냈구나, 비비. 저곳에 진정한 고수가 될 수 있는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 정말? 보물들을 직접 찾아내면. 가자, 비비! 맞아! 아니, 우와! 이곳은! 그냥 평범한 집인데요? 이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단 말이지? 좋아! 모두 평범한 물건들 뿐이잖아! 보물은 어디 있는 거죠? 지금 너희들 앞에 있지 않느냐? 거짓말! 이런 것들로 어떻게 무술 최강 고수가 되냐고! 맞아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주지. 자, 그럼 지금부터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재밌고 신나는 댄스를 해보도록 할까? 이런 걸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말 운동이 되는 걸까요? 대구 말고, 진정한 고수는 도구를 가리지 않는 법입니다. 물론 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부님. 쭉쭉쭉 뻗어요. 하나 둘 셋 콩콩콩. 제자리 뛰어요. 치는 키우는 뭐죠? 이건 시작일 뿐이다, 아이쿠. 운동을 해봐요. 운동하고 싶을 때 손 씻고 재밌게 하나 둘 셋 언제나 초간편 댄스. 스트레칭 두 팔을 쭉쭉쭉 뻗어요. 하나 둘 셋 콩콩콩. 제자리 뛰어요. 하늘 높이 쭉쭉쭉 두 팔을 올려요. 하나 둘 셋 언제나
우와! 멈출 수 없다! 한 번 더 하는 거야! 안 돼! 두 팔에 쭉쭉쭉 뻗어요. 하나 둘 셋 콩콩콩 제자리 뛰어요. 하늘 높이 쭉쭉쭉 두 팔을 올려요. 하나 둘 셋 언제나 즐겁게 춤춰요. 들려가요 주변에 보이는 물건들 어디서나 언제나 쭉쭉쭉 뻗어요. 하나 둘 셋 콩콩콩 제자리 뛰어요. 하늘 높이 쭉쭉쭉 두 팔을 올려요. 하나 둘 셋 언제나 즐겁게 춤춰요. 아뇨! 지구로 날아온 아이쿠 왕자님, 지구소녀 레미님과 함께 열심히 52편의 안전교육을 받던 어느 날 장난감 왕국의 보물지도를 발견한 왕자님께 저 램프의 요정이 멋진 3단 변신 로봇을 선물로 드렸죠. 그 후 다시 사막을 찾아온 아이쿠 왕자님, 왕자님은 또 무슨 소원을 빌려는 것일까요? 찾았다! 내 마법의 주전장! 네! 축하드립니다! 우와! 또 당신입니까? 반가워! 내 마법의 주전장! 주전자가 아니라 램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의 소원은 말이지! 빨리 말씀해주세요! 힘들게 사막을 건너며 오랫동안 빌었던 그 소원은? 네, 소원은요? 바로! 화장실이야! 아니, 왜 하필 화장실이죠? 혹시 집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은 있지, 하지만... 지구인, 나와! 빨리 나와!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 이 거짓말쟁이 지구인! 벌써 30분이 넘었다고! 조금만 더! 거의 다 왔다! 아이고, 미안! 아이고! 안 돼! 이번엔 내가 먼저란 말이야! 이번엔 내가 먼저였다고! 화장실 한 개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화장실을 10개, 100개! 아니, 온 집안을 화장실로 만들어줘! 아휴, 이건 화장실 개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쩌라고! 우리 집 못된 지구인은 화장실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단 말이야! 화장실을 늘리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있지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배가 아프고 답답할 때, 화장실에 가면 나오지 못할 때 신나는 홀라 댄스를 쳐보세요. 여긴 어디야? 난 화장실에 있었는데 이 옷들은 또 뭐고? 네가 화장실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내가 램프의 요정에게 소원을 빌었다고. 자, 그럼 지금부터 홀라 댄스를 시작할까요? 어머, 홀라 댄스 음악을 들으니 저절로 리듬을 타게 되는데. 치는 배 속 화장실로 뛰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잠잠해지네. 정말 이렇게 하면 배가 편안해지는 거야? 자주 마셔. 정말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홀라홀라 움직이다 보면 배가 편안해질 거예요.
보니까 배가 편안해지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아직도 배가 불편한 거야? 그럼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까? 해져오는 뱃속 화장실을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요동을 치네. 답답할 땐 훌라 댄스 훌라 앞뒤로. 어때? 몸이 점점 가벼워지지 않아? 어머 정말 신나게 춤추다 보니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지는 것 같아. 배가 편안해졌어. 나 춤을 진짜 열심히 췄나봐. 신호가 왔다고. 화장실이 네. 어디? 손님! 소원하셨던 화장실을 제가 먼저 쓰겠습니다. 기다려! 이 고물놈아! 거기 내 화장실이야! 왕자님 거울 좀 봐요. 건강한